자신의 종족이 멸망해 가고 학살되어져 가고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이 죽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석가족의 폐망과 종족 학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카필라성과 그리고 석가족들이 어떻게 폐망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제세 시에 꼬살라국에 비두다바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꼬살라국은 굉장히 큰 왕국이었죠. 그래서 카필라성도 꼬살라국의 일개의 하나의 성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꼬살라국의 비두다바 왕이 이 석가족을 침범하는 일이 나중에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처님 제세 시에 그러니까 약 한 40년 전쯤에 비두다바 왕이 석가족을 침범하기 약 한 40여 년 전에 코살라국의 파세나다 왕이 석가족의 왕비를 맡고 싶다 이래서 카필라성에 사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석가족들이 자신에 대한 혈통에 대한 자부심이 많아서 거의 다 근친상간으로 이렇게 혈통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었던 그러한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가족은 코살라국에 파세나다 왕의 그 왕비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것을 어기고 남자 석가족과 여자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와사바까띠아를 석가족의 정식 혈통이라고 속여서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코살라국의 왕은 그것을 모르고 이 와사바까디아를 정식 왕비로 삼고 몇 년 후에 비두다바라는 아들이 생겨나게 되죠. 비두다바가 점점 자라서 16세 되던 때에 처음으로 이제 석가족을 방문을 합니다. 카필라성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석가족 사람들이 저기 종놈의 자식이 왔다라는 말을 이 비두다바가 우연찮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족이 아니고 비천한 노비의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로 코살라국에 돌아가서 자기의 아버지인 파시나다 왕에게 이 이야기를 고합니다. 그러자 파세나디 왕은 그 자기의 부인인 왕비를 지위를 박탈을 해버립니다. 하지만 나중에 뒤에 다시 왕비로 다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자 비두다바는 자기의 아버지 파세나디를 시해를 합니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가 16세 때 석가족을 방문했을 때 그 당했던 노비의 자식이라는 그러한 멸시를 잊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복수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석가족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비두다비 왕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석가족 카필라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비두다비 왕이 오는 그 큰 길 한가운데 이렇게 앉아가 계십니다. 앉아가 계시니까 비두다비 왕이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아니 부처님, 옆에 잎이 무성한 니그로다 나무도 많은데 왜 해필 이런 땡빛에 마른 나무 밑에 계시는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아무리 나무 그늘이 시원하다고 해도 친족의 그늘만큼 시원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자 이 비두다바는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뜻을 아시고 그리고 군사를 돌려서 코살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차 침공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석가족의 멸망을 막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 비두다바 왕은 자기가 당했던 그 수치심과 그 모멸심을 잊지 못해서 또다시 침공을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아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말릴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종족이 바로 이 비두다바 왕 코살라 왕에 의해서 참혹하게 도륙되어지고 살륙되어지고 학살되어지는 것을 부처님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분인 목갈라나가 부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의 신통력으로 저 코살라 군사들이 석가족을 학살하는 것을 제가 막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아, 목갈라나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석가족의 자만이 가져온 다른 나라를 속인 데 대한 그새 오는 과보인이라. 그리고 이 과보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만 되는 과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갈라나를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자 같은 석가족이죠. 같은 석가족인 아난다가 이제 부처님께 이제 항의를 합니다. 아니 부처님,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그리고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금 그렇게 신통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서 신통력을 얻은 그러한 깨달음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아난존자가 화가 나서 부처님에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아난존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나의 법은 기적을 행하는 법이 아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법, 그리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난존자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석가족의 족장이 하나의 지혜를 냅니다. 뭔가 하면 바두다비 왕을 향해서 한때 당신도 이 석가족이 왜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석가족에게 자비를 조금이라도 베풀어서 내가 저 우물에 빠져서 숨이 차서 다시 올라올 때까지 석가족의 학살을 잠시 멈추고 석가족이 다음은 몇 명이라도 도망가서 살 수 있도록끔 그러한 기회를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바부다드 왕이 자기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때는 자신의 외가였고 그래서 그 족장의 그 요청을 허락을 합니다. 이제 허락을 하니까 그 족장이 그 우물에 빠집니다. 빠졌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떠올라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두다바 왕이 신화를 시켜서 거기 이제 물속에 우물속에 들어가 보라고 하니까 그 자신의 입었던 그 옷으로 그 우물속에 있는 바위를 묶었습니다. 묶어서 자기는 죽더라도 조금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석가족이 도망을 가도록끔 그렇게 하도록끔 하는 그러한 일을 석가족 족장이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신의 종족이 멸망해가고 학살되어져가고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이 죽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러할 때 그러한 신통력을 목갈라나가 사용을 해서 그것을 학살을 멈추려고 할 때 그러한 것 행위를 못하도록끔 하셨고 그리고 아난존자가 그렇게 항변을 했을 때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이며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깨달음의 정의를 한 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고하고 굉장히 형이 상학적이며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접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슨 경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바로 자신의 가족과 친지와 동료가 학살되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법은 기적을 행하는 법이 아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 깨달음의 지혜다. 자, 그러면 깨달음의 지혜가 뭐냐? 바로 연기법을 바로 보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부처님께서 경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승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입니다. 사승제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고진멸도해서 그냥 쉽게들 외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과 그리고 완벽한 행복은 우리 일반인이 느끼는 그러한 괴로움과 완벽한 행복과는 현실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이렇게 좋아도 행복감을 느끼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원하시는 행복감은 바로 그러한 행복감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 행복은 뭐냐? 바로 모든 괴로움이 완벽하게 소멸된 그러한 상태, 그러한 행복을 완전한 행복이라고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멸성제가 바로 그러한 부처님이 깨닫는 행복의 상태를 바로 멸성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성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야사비구를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법 다섯 가지 중에서 보시에 대한 공덕, 그리고 감각적 욕망의 위험,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을 때의 그 행복감, 그리고 지계, 그리고 사승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 말을 들은 야사나 야사 아버지, 그리고 야사의 친구 50명, 이렇게 해서 전부 다가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에는 바로 연기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승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연기법에 완벽한 이해로 깨달았는 사람을 우리가 성문연각보살 중에서 연각이라고 하죠. 연각은 연기법을 완벽하게 이해함으로써 깨달은 사람을 바로 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승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연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오온이 무상함과 그리고 무아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12처설, 그리고 8정도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부처님은 경전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 부처님께서 석가족의 폐망과 종족의 학살을 통해서 부처님의 완벽한 깨달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